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중앙당을 창당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로써 현역 의원 130석 규모의 제1야당 탄생으로 지방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측의 김한길, 새정치연합 측의 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통합신당의 공동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어제 좌절과 패배주의를 딛고 일어나서 마침내 2017년 정권 교체로 향하는 대장정의 출발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국민 앞에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킵시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대선 공약 파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에 촉구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좋은 정치에 동참해 주십시오. 네, 천재일보 정일선 기자입니다. 그 안철수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노 배제론에 대해서 계속 그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이제 해결해 가실 건지 궁금하고요. 지지율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이제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에 더 총력을 다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특정한 분들을 뭐 배제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적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은 외부의 큰 적입니다. 이제 지방선거 준비하기 위한 선대위도 구성을 빨리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제 오늘 두 세력이 합쳐진 거니까 그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에서 빨리빨리 의논해서 결론 내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공동대표가 같은 수로 추천한 최고위원과 함께 1년 동안 당을 이끌 임시 지도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천지TV 김미라입니다.